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진정한 헌신 영원한 상급, 네, 복음 사역자 또 복음의 터 위에 집지은 가정을 위한 결산 특별 새벽기도회 헌신의 세 번째 주제 천국 보화로 헌신하라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익명성을 요구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끝까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만날 그런 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인류사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문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서도 어떤 혈통을 따라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나타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다는 것. 지난번 유초청 전도 축제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왔는지 짧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엘리자벳 쉐핑, 비스바덴 출신의 그 선교사 한국에 와서 독신의 몸으로 살면서 결국 그곳에서 뼈를 묻었던 이 쉐핑 선교사가 서서평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남도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면서 주로 여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한일장신 통합 측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는데요. 전주에 있습니다. 그곳을 세웠죠. 광주 지역에서 주로 섬기고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녀가 만난 500여 명의 한국 여성 중에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20세기 초반입니다. 20세기 초반. 로마 사람들은 이름을 보통 3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하나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끝분이 그리고 14살 되면 결혼하면 개똥이 엄마 그리고 이건 욕설이 아닙니다. 큰 년 작은 년 이렇게 불렀다. 자기 이름이 조선의 여성들에게 우리의 부모들 또 그 부모들에게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쇼핑은 조선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시 세끼 먹거리와 그리고 그들이 이슬을 피하고 잘 수 있는 따뜻한 방구들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패를 삼고 목적을 삼고 나침판을 삼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동양과 서양, 또 인종과 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이 청년, 그는 종합해 보면 그는 관원이었다. 예.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아마도 부를 세습한 지난주에 주다 벤허 소설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 가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에서 밀리고 또 식민지 백성이 되면서 그가 노예선 갤리선을 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온 가족이 패가망신하는 위기에 있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운명 역전에 대해서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값지게 하고 참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재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구도자를 영어에서는 seeker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를 찾는 사람이죠. 영생을 찾고 도를 찾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 그는 그런 점에서 완벽한 이 seeker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다르지 않아요. 거듭남의 원리 그리고 영생의 원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상담을 요청하고 또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 그는 좋은 구도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자기 질문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의 영생을 어떤 선한 일,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게 마음에 걸리셨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마음이 걸립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안에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아마 믿음으로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들이 지위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아마도 바랬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음을 이용해서 계단을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믿음의 부모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기 좋아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것을 원했던 적은 없을 겁니다. 이번에 기도했더니 공무원 시험 합격했대요. 고시 패스했대요. 의사 자격증 얻었대요. 그리고 힘든 직장에 연봉 받으면서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띵호와 낙호와 아주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요. 이제는 다 이뤘어요.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네가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예배는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가서 네가 십일조 생활은 하는지 우리의 어머니들은 크게 관심이었습니다. 믿음의 규수를 얻어야 할 텐데 아들이라면, 신앙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딸이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또 그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달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다를 리가 없는 거죠.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렸으니까 무조건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인 줄 압니다.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얘기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발 그냥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기도나 해주세요. 거기다가 제발 다른 조건 좀 달지 마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걸리셨던 게 분명합니다.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볼 때 대화에서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다면요. 어허, 영생을 찾는구나. 그러면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얘기에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캔이 탁 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까칠하죠. 근데 이건 까칠한 게 아니에요. 그는 물론 경건을 추구하고 자기 영혼을 깊이 염려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대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캔하시는 거예요. 까다롭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율법주의자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온전케 하시기를 위해서 먼저 스캔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먼저 진단하십니다. 어렵게 만들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려면서요. 그렇죠.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쭉 진단하시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방을 제시하세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산에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천국 시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 우리 땅의 토양과 그리고 공기와 하늘의 햇빛은 나무에게 식물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제가 이것을 축복의 클러스터라고 말했는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전도의 계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전도에 성공하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상담이라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상담이라면 실패했습니다. 아마 상담 사례를 놓고 얘기하자면
이 내담자에게 이 상담자는 분명한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예. 그렇게 상담하면 안 된다. 먼저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칭찬해야 할 겁니다. 당신은 우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이 구하기만 한다면 예, 하나님은 당신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업되어서 저 그렇지 않아도 그러고 있거든요. 오케이,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 곧 그가 개종하고 또 그가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기사와 책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는 자신의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고 또 자서전으로 만들고 또 라디오, TV, 토크쇼에 출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교회의 선교위원회의 중요한 보드멤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케이, 당신의 부를 가지고 어떤 예, 펀드를 만드세요. 예,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활용했을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정말 이 중요한 만남을 가지면서 그에게 진정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려 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오늘날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꼭 십자가와 예수님 앞에만 나와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펀드를 조성하고 가난한 사람과 저개발 국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당신이 가진 부와 지식과 지위를 어느 정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펀드레이징 하는 모든 데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개발도상 국가를 돕는 모든 국가 프로젝트에서 모든 NGO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예. 그냥 노블리스 오블리제. 내가 받은 특권을 그냥 공유하고 쉐어하고 나눈다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영혼을 살 수는 없죠. 천국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 보화가 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나 할래도, 오가나이즈를 할래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몇 사람이 필요하고 실력이 있는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영혼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 압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상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예수님께서 소개했다면 제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만족하며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저수지에 담겨진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새 그물을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즉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생의 복입니다. 그 제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티칸, 네, 아니면 성 베드로 성당에 그 새겨놓은 조각품들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 위대했던 화가와 조각가들이 기껏 일생을 들여서 했던 일들이 그들의 그림과 예수님 만난 사건을 그려놓고 조각해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가로 치자면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 유로가 아니고 왜 달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파는 데는 주로 달러로 파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공부해서 외국어 두 가지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큐레이터로 일하거나 그러면은 일생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경제효과로 친다고 해도 여러분 혐한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름을 받았다면 네 이름은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데스의 권세가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 언더우드가 뉴욕에서 타자교회사나 했다면 타자교회사 어디엔가 이름 두자가 박혀 있겠지만 그러나 한민족의 복음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마중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외국 사람을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하시고 그렇게 훌륭하고 헌신적인 선교사를 첫 선교사로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오고 오는 세상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 땅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저희는 부르심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값싼 토크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성공적인 상담 사례 하나를 상담 일지에다가 기록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타는 마음이 있었고 온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마이스터가 그냥 존경하는 듯이 와서 사인 하나 받으면서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그래 내 책 읽었지? 읽어봐. 그래 열심히 해봐. 그래 기대한다.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인 한 장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영생을 사모한다고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베드로 저 나중에 연락처 적어놓고 나중에 또 그렇게 오케이 다음에 또 봐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그 베데스다 못가의 불쌍한 남자에게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누구의 저주 때문이냐라고 운명의 질문을 던지던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안델센 동화 읽고 그 다음에 이솝 이야기 읽고 그림 형제 이야기 읽고 그렇게 성장하고 장화홍련전, 콩쥐팥쥐, 심청전, 홍길동전 읽으면서 세상 영웅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에디슨, 그 다음에 워싱턴, 또 다니엘 벨, 월트 디즈니, 그리고 석세스 스토리,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했을 거예요. 굳이 십자가의 예수님 거기에 우리의 가슴을 맬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생과 그리고 참된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가슴을 영혼을 스캔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골머리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병을 그 종양을 떼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진정한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빨대 꼽는 이단 종파 지도자들이 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죠? 약간 비슷해요. 네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따르라. 이단 종파에 빨대 꽂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가 왜 괜히 이단 종파겠어요? 흉내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자매님들의 남편들이 늘 얘기하는 거,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자식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전에 한마음교회 초기에 계셨던 집사님, 이제 권사님 되셨겠지만, 예, 그 남편이 여기 이제 금융기관 법인장으로 와 계셨어요. 예, 동문학 원래 서울대에서 전공하시고요. 예, 여기도 아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주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인텔리전트 하신 분이죠. 예, 본인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 잘 안 나왔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세례받고 가셨어요. 보통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은요, 뭐 지적인 것도 있지만 보통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한 시간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담배를 참고 한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예배가 한 시간 반이 되면 이제 막 분노가 치는 거예요. 니코틴 금단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30분이 더 연장된다면 굉장히 힘들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세례를 받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어요. 아마 그 부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아버지는 내 자식인데 내 DNA인데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하지. 뭐 서울대를 갔는데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을 두 개 해가지고요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뭐 이제 뭐 그 장교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요원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그래가지고 방위산업체 같은데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스카웃이 됐어요. 근데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그냥 근무하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 보수를 다 받았어요. 높은 보수를 다 받으면서. 군복무도 대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는 거죠. 예. 아주 똑똑하니까 뽑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CEO가 예, 그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저녁 만찬을 준비했어요. 저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 근데 아주 예수님을 독하게 믿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한 저녁 만찬 전체가 다 찬을 만찬 해가지고 했는데 그 CEO가 술을 따라준 거예요. 예, 너무 젊고 예, 전도 유망한데 예, 우리하고 팀에 합류돼서 너무나 기쁘다. 너를 환영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해갖고 근데 술잔 딱 뒤집어 엎었어요. 나 예수 믿어서 술 못 마셔요. 그랬더니 그 CEO가 그냥 그 자리에서 파해버렸어. 그 잔치를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받기는 하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받아서 내려놓더라도 그렇게 분위기 깨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털렁 떨어지는 거.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야 CEO가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오늘 회식 여기까지 하고 그냥 팍 깨버렸어요. 분위기 완전 박살 났대요. 그 얘기를 부모한테 알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엄마는 뭐 걱정도 되겠지만 또 기도하고 아버지는 잠을 못 잤대요. 며칠 동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면 자식이, 내 자식이 뭐에 빠졌을까. 자기 자식이니까 자기를 닮았으니까 바보 천치는 알 텐데 걔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분위기를 깨고 인생을 그렇게 만든 그 신앙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 젊은 아이에게 왜 그런 태도를 하겠을까? 그가 만난 예수님과 신앙과 그가 내린 결단은 뭐였을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시간이 가서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자기가 가진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예, 율법적인 질문을 하죠. 네가
계명들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율법이나 몇 가지 지키면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느 계명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 위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 딱 놔두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얘기를 던져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요?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에서 근심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 오늘날의 글로벌한 경제 가치로 친다면 그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예? 중소기업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한 그 정도. 그런데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과 비길 수가 있겠느냐? 비길 수가 있겠느냐? 없지요, 여러분. 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 가장 뛰어난 마에스트로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어디에서 직업 그거 하나 버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시작했을 때 하영주 목사님이 저를 찾았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무슨 덕을 볼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통해서 제가 무슨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탁월한 복음주의자 또 목회자가 저를 찾는다. 가서 제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마음에 준비가 있었어요. 남한산성에서 그 묵상회 집에서 예, 그때 이미 이제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사역을 하실 때였어요. 거기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CGN, TV 그런 비전들을 얘기하고 또 유럽에서의 사역에서 얘기하고 그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 그분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차이가 있었고 결국 거기에서 끝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를 부르셨다면 그 일생에 그 어떤 것이라도 응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부자 청년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그 재물 약간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떠나가지 마, 떠나가지 마. 그냥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곁에만 있어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하나님. 가슴이 애통해 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의 시간, 너의 은사, 너의 남은 인생의 시간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요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나에게 함께 하겠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네 인생을 베팅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보화예요. 그 천국 보화를 나에게 투자해라. 예. 그것으로 헌신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쓰임받을까? 주님만이 이것을 가장 값지게 투자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그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으려다가 따르려다가 실패했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천국의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열방의 장사꾼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는 우리 자녀를 영문도 모르게 이곳에서 낯선 땅에 세컨드 클래스 시민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퍼스트 클래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병으로 양성하고 가장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으로 키워서 주님 앞에 다시 드려 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꼭 우리 자식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자식에게. 세월이 갈수록 자식이 언제 결혼할지를 모르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의 세대를 키우면 다 내 자식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원래부터 고자전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결혼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자녀를 이 땅에서 키워서 천국의 가치를 이룰 상속자로 키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비밀이고 비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